안쓰러워하기만 했던 엄마의 분별없는 사랑이 녀석을 오히려 고립시켰다는 진단이다. 들어가고 나올 때 안 짖고 잘하면 그때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거. 짖을 때 끌어안는 게 아니야. 먼저 잘못된 습관에 대한 교정이 이루어졌는데. 하우스. 옳지.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초코 잘했어. 사랑이도 잘했고. 옳지. 나간다 그러면 불안감이 촥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긴장을 막 하거든요. 미리 애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었고 딴 생각을 하게 해줘야 돼요. 2단계. 이별의 아픔을 가진 녀석에게 헤어지기 전 행복 지수를 최대한 높여 불안감을 줄여줄 것. 마지막 3단계. 놀이를 통해 쪼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기. 그때 아빠가 나서자 아빠를 쫓아가는 녀석. 그런데 배웅만 할 뿐 짖지를 않는다. 정말 금방 달라지네요. 어쩜 이래요. 녀석에게 필요한 작은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거짓말 같아요. 야, 너무 신기해요. 지난 아픔들은 뒤로 하고 앞으로 쪼꼬 내에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랄게요. 어디에 가장 가고 싶은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상대로 1위는 놀이동산이었는데요. 예. 2위가 좀 특이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오. 네, 그렇습니다. 놀러 가고 싶은 곳 2위가 바로 마트였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놀러 가본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마트를 선택한 것 같은데요. 이거 뭔가 속셈이죠.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트를 선택한 이유는 마트에 가면 장난감과 과자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날을 핑계로 이걸 사달라고 하려는 그런 속셈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근데 뭐 꼭 산 거 바다 아니더라도 마트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TV 그쵸. 아프면 어떻습니까? 예, 엄마랑 아빠랑 함께 오순도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시간 그 자체가 아주 행복한 추억이 네. 될 거예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매달 배송되는 애견 박스 패치비 스피킹에 강한 서일 영어학원 동물을 가족처럼 롯데 마이펫 보험 슈퍼 프리미엄 영양식 시저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